여름 능이 버섯 원터입니다. 7월 20일 날 여기다 홍시미 감자를 심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뽀개지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흙이 이제 터집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살짝 들춰보면은 지금 감자싹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살짝 들춰보면은 홍시미 감자싹이 나오려고 지금 이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 살짝 위에만 들어볼까요? 살짝. 여기 보세요, 요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감자싹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세 개. 여기 세개 올라왔습니다. 그죠? 홍시미 감자싹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거를 딴 사람들 뭐 5cm 간격으로, 5cm 높이로 심으라는데, 저는 15cm 정도 됐습니다. 요거 높이를. 요것을 빨리 발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는 지금 요렇게 됐어요. 터졌어요, 여기도. 터져갖고. 간격은 30cm 간격으로 했어요. 제가 그냥 30cm 간격으로 한 거고, 제가 뭐 이거에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또 나왔죠. 이렇게 싹이, 그죠? 이렇게 싹이 하나 또 나왔어요. 여기는 세 개, 여기는 하나.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 깃발 굽은 데까지는 싹이 다 나왔습니다. 요렇게 깃발 굽은 데까지. 근데 요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한 가지,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터져 있어요. 흙이 여기도 터져 있고, 여기도 싹이 나오고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여기도 보니까 들고 일어났어요. 여기도 살짝, 여기도 싹이 나올 거예요. 요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자를 심으시고 나면, 가을 감자는 꼭 비닐 멀칭을 대충 대충 만드세요. 대충. 그냥 펄럭펄럭하고 그냥 공기 통풍 되게끔. 여기도 보면 완전히 밀봉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통풍 되게끔 여러분이 이거 나무로 갖다 이 옆구리 한 번씩 푹푹 이렇게 찔러줘야 돼. 요거 안 하면은 헛방입니다. 썩어서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도 보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딱 빵꾸 이렇게 땅딱 대줍니다. 이거 비닐 멀칭 대충 하세요. 이거 너무 꼼꼼하게 심으면 통풍이 안 돼갖고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 옆구리 보면은 바람 들어가는 통풍구를 마련해 줬죠.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싹이, 이게 왜 홍시미 감자가 이렇게 일찍 나왔냐면요. 이건 상토에다 놓고 물만 뿌려줬어요. 물만 뿌려줘도 홍시미 감자는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 다른 감자는 아직 몰라갖고 제가 시험 중에 있고, 다른 감자는 홍시미 감자만큼은 이렇게 싹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야, 이렇게 여기는 세 개 이파리가 여기 이제 세 개 나왔고, 여기는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기 또 나와 있죠. 여기 저는 이거 15cm 간격으로 심었어요. 15cm 높이로. 저는 너무 뭐 사람들 5cm 간격으로 심으라, 뭐 10cm 간격으로 심었는데, 저는 이게 15cm 간격으로 심었어요. 벌써 싹 탔어요. 지금 땅이 보니까 뜨끈뜨끈합니다. 네, 요렇게 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 흙을 이렇게 싹 치워보면은 여기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잎이 여봐, 여기 이렇게 싹 들고 나왔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줄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짝 덮어 놓고 물을 좀 주는데, 저것들 나왔으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이제 살아. 여기도 나왔네 벌써. 이렇게 하나 축하합니다. 우리 집 식구가 된 거. 감자싹이 이렇게 또 발아댔죠. 요것도 한번 들춰볼까요? 들춰보면 거의 다 나왔겠죠, 뭐.
여기도 벌써 나와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30cm 간격이니까 간격은 30cm 비닐멀칭 빵꾸난 거에다 그냥 꼽은 거니까 특별하게 뭐 따로 간격은 잰 거 없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두 개 나왔죠. 여기도 그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나왔을 겁니다. 여기도 잡히네. 여기 쭉쭉 편에 건드리죠. 이렇게 여기도 싹이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도 그죠? 여기도 싹이 이렇게 올라와졌어요. 이거 살짝 덮어주고요. 여름 냉이버섯 한탑입니다. 여기다 다 홍시미 감자를 다 심었고요. 싹이 나와서 발아가 돼갖고 심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 다 발아된 거고요. 여기 싹들이 여기 올라옵니다. 여기 올라오죠. 근데 지금 낮에 한낮에 더위가 불볕더위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옆에 보면은 구멍이 있죠. 이렇게 감자 심은 데 그 양쪽에 구멍 한 네 군데씩 이렇게 뚫어 주십시오. 두 군데에서 네 군데씩. 그래야지 이거 이 불볕더위에 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주실 때 물을 주실 때 저녁 때 주시지 말고 지금 대낮에 주십시오. 열기를 좀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열기를. 지금 이 속 안의 온도는 너무 덥습니다. 지금 이거 비닐하우스 온도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낮에 대낮에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주실 때는 여기 호스에 있는 물이 지금 온도가 이 검정호수 있는 물이 한 30도는 넘을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 검정호수에 있는 거 물 여기 그러면 수도에 가서 미리 수돗물을 틀어놔 주시고 물기 호스에 있는 거 수돗물이든 샘물이든 틀어놔 주시고 이 호스에 있는 물 다 빼줘야 돼요. 호스에 있는 거 뜨끈뜨끈한 거 주면 안 됩니다. 다 빼주고 지금 이렇게 대낮에 가을 감자 심을 때는 대낮에 한참 더울 때 오우 호수 내일을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합니다. 호수가 찬물 나올 때까지 빼야 돼요. 지금 물이요. 여기 물이 한 40도면 넘는 것 같아요. 50도 되는 것 같아요. 뜨거워서 만지지 못할 정도예요. 지금 낮에 더위가. 아, 이렇게 덥습니다. 열대야. 아, 이제 좀 차가워졌어요. 물이. 다 호수물이 차가워졌으니까. 감자가 타 죽지 말라고 지금 대낮에 주십시오, 물을. 편하게 주면 돼요. 저기서부터 쭉 이렇게 갖고 대낮에 온도를 또 떨어뜨려 주십시오. 하우스 밭에 있는 거 온도 좀 떨어뜨려 줘야 돼요. 비닐하우스 우역불이에다가 빵꾸를 한 4개 정도 더 내주세요. 자, 우역불이다가 뜨거운 바람 빠져나가게 하겠죠. 그리고 비닐멀칭 할 때 너무 촘촘하게 심지 마세요. 기계로 하듯이 깨끗하게 할 필요 없어요. 비닐멀칭 대충 해주세요. 빈 공간이 붕붕붕 뜨게끔. 그래야지 이거 가을 감자 살아남습니다. 가을 감자 물론 귀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관리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대낮에 이거 참 시원한 생수 지하수. 저희는 여기 대공 180m 봤기 때문에 좀 많이 시원할 거예요. 여기 지금 호수 만져보니까 이제 차가워졌어요. 냉각돼요. 꼭 호수에 있는 거 물 주실 때 이거 그냥 꽃바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호수에 있는 거 물 다 빼갖고 차가워지면 이제 줘야 돼요. 이쪽도 이제 당근도 좀 뿌려놨고
당근하고 씨 안 나오라고 이제 뿌려놨으니까. 가을 감자 물 짱 흠뻑 적셔줍니다, 이게. 다른 건 감자는 모르겠는데, 홍시미 감자는 발화가 최고 먼저 되는 것 같아요. 홍시미 감자. 냉장고도 안 넣어도, 상태에다만 넣어도, 양이 홍시미 감자는 발화됩니다. 씨앗이. 그래서 홍시미 감자를 선택했습니다. 올해 가을 감자 심는 거. 그거 나머지는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홍시미 감자로 올해는 타겟 해먹고, 내년에는 또 900억을 딴 것도 해봐야죠. 내년은. 이렇게 비, 지금 한낮에 한참 열기 있을 때, 물을 갖다 흠뻑 줘갖고, 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물 지금 깨끗하게 할 필요 없어요. 대충대충 하세요. 그리고 빵꾸, 이거. 빵꾸 많이 나 있죠? 저기 보면, 여기 있는 거 보면. 빵꾸. 빵빵빵빵 끓여주십시오. 열기 빠지는 것 같고요. 열기 빠지라고. 요런 게 또 감자 재배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는 공유하는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 있으면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여러분 좋은 정보 있으면 저도 좀 배우고, 서로 공유. 아따, 대낮에 주니까 물 덥네요. 펄펄 끓입니다, 대낮에. 좀 열기 좀 식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물 좀 더 이렇게 열기 좀 식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당근도 심었으니까 당근도 좀 싹 좀 나오라고 쫙 뿌려주고. 여기 앞에도, 여기도 홍시미 감자예요. 여기 가운데도. 여기 볼때 박아놨죠, 여기. 여기까지 홍시미 감자. 다음 주 정도는 또 싹이 나올 것 같아요, 홍시미 감자. 그러면은, 싹을 보존할 수 있는 기간, 이들이 땅에다가 감자를 보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한 90일은 될 것 같습니다, 90일 폐기. 그러면은, 봄감자 심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로 수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시죠, 우리. 어저께 저도 고구마 밭에다가 고구마 줄기 좀 그만큼하고 비료 좀 한번 줬죠. 억제탄하고 억제탄도 좀 뿌려줬고, 제가 여러분도 뭐 가을 감자 꼭 한번 심어보세요. 텃밭 있으면 도전해보시고. 여기 오니까 땅콩도 지금 제 무릎보다 더 많이 컸어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땅콩 올해 땅콩 수확 대박 나갔어요. 고구마도 이렇게 쭉 세 줄, 세 줄씩 먹고. 괜찮죠? 방울토마토. 토마토. 짭짜리. 옥수수는 많이 키워서 빼먹었고. 여기는 고구마가 두 집 살림하려고 그래서 뒤집어 놨어요. 여기는 도라지밭. 하얀 도라지, 보라색 도라지. 이쁩니다. 꽃들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얼른 들어가서 세수해야겠습니다.
고구마도 세력이 좋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세 줄, 여기는 세 줄이고, 이쪽은 뭐 땅콩, 저기는 고구마 반, 땅콩 세 줄, 고구마 세 줄 같은 면적 차지했어요. 둘이 반씩 나눠서. 토란 보십시오, 토란. 아유, 손톱만 했던 게 지금 제 배꼽 위에 있어요. 배꼽만큼 차 있어요. 야, 토란 진짜 엄청나게 컸어요, 토란이. 토란 많이 컸죠? 야, 토란 진짜 많이 컸죠? 막 쭉, 다 토란이에요, 저기. 토란 밑에 보세요. 이거, 새끼들 막, 보글보글 나왔습니다. 아, 따. 그리고, 영심이가 이제, 여름 상추, 밭좀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심심풀이를 여기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이제 여름 상추밭이에요. 햇볕이 안 들어가고 가끔 해갖고 싹 해갖고 여름 상추밭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상추가 여름 상추하고 가을 상추하고 씨가 틀립니다. 꼭 알아두세요. 여름 상추 따르고 가을 상추 따르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영심이가 만들어 달라고 배추밭 밭하고 격리시켜서 집 한쪽 구퉁이를 딱 만들어 놨어요. 이거 네, 배추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 그늘지고 크게 햇볕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막 말라도 타 죽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고구마밭 아까 벌채 한번 싹 했고요. 고구마밭인데 세 줄인데 여기도 길더라나요. 여기는 아따 올해 여기는 좀 신경 좀 많이 썼습니다. 처음 심는 자리라 괜찮죠? 고구마가 이 정도면 뭐 어저께 억제탄하고 뿌리커 같이 한 방씩 때려줬어요. 인삼가리 황산가리 같이 넣어갖고 아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뚜껑에서 벌레들 많이 낄 것 같아서 한번 벌초도 해줬고요.